안녕하세요. 저는 션이라고 해요. 오늘은 아이돌 밴드 그룹 QWER의 팬아트를 그려볼게요. 이 그룹은 유명 유튜버 김계란님이 기획하고 만드는 걸밴드인데요.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그 당시에 뷰티풀 걸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이었고 제 구독자분께서 최애아이 그림을 그려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 마침 제 눈앞에 나타난 김기란님의 최애 아이돌 프로젝트. 아우 이거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?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진행하게 된 팬아트랍니다. 어쨌든 이 그룹의 첫 번째 멤버인 초다님, 이분 엄청 여자여자하게 생겼는데 활동적인 걸 엄청 좋아하세요. 여러가지 운동이나 격투기까지도 배우신 분이고 음색도 좋으시고 다른 악기도 가능하신데 첫 멤버로서 선택하신 악기가 드럼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. 드럼은 모든 밴드의 근본이 되는 악기랄까? 그렇지만 또 밴드 내에서는 가장 뒤에 배치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자신을 어필하는 것에는 조금 희생당하는 악기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 파트를 자진해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았고 어쨌든 이분을 첫 번째 멤버로 발탁하신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이분이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색깔이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보라색을 테마색으로 그려봤습니다. 다음은 마젠타님인데요. 간간히 유튜브에서 봤던 분이에요. 이분은 이제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이죠. 보이는 모습은 조금은 가볍고 밝은 느낌의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참고했던 사진이 좀 포근하고 인자한 얼굴에 약간은 쓸쓸한 듯한 느낌도 좀 있어서 그런 느낌을 살짝 넣어보려고 했어요. 조금은 가볍고 밝은 느낌의 사람에 어떤 순간적인 쓸쓸한 미소 그런 느낌을 넣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팀 내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고 큰언니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. 원래 드럼과 베이스는 밴드 내에서 책임감이 굉장히 큰 악기여서 초보자가 하기엔 어렵지 않겠나 하고 걱정도 했었는데 연습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. 기대가 됩니다. 섹시한 언니와 베이스가 또 궁합이 좋잖아요. 그리고 일단 그리는데 가장 고민 없이 그렸던 분인 것 같아요. 이름 자체가 마젠타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색도 마젠타라고 하셔서 그래서 테마색은 마젠타로 그려봤어요. 다음은 기타와 키보드를 맡고 계신 희나님. 원래 활동하시던 이름은 양용영양님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틱톡커세요. 아마 발음 때문에 활동명을 바꾸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빌보드에 올라갔는데 소개 이름이 양용영양이라 그러면 뭐 외국인 입장에선 오케이 어떻게 읽어야 하나 한참 생각할 것 같아요. 뭐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기 전까지는 전설의 포켓몬같이 실존이 의심되는 사람이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제 틱톡 영상 외에는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본 문화 덕후인 건 알겠어요. 일본 문화 덕후? 일본 문화 매니아? 사실 정확한 다른 표현이 있긴 한데 제 얼마 안 되는 구독자분들 반 이상이 나이가 굉장히 어린 분들이라 언어는 최대한 순화해서 사용을 할게요. 기본적으로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또 약간 신비신비 초연초연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좀 그림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요. 좋아하는 색이 흰색, 검은색, 회색, 하늘색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중에 유일한 유채색인 하늘색을 테마색으로 그렸습니다. 자, 다음은 보컬 이시연님. 사실 이시연님에 대한 정보는 이 QWER 프로젝트 전까지는 전혀 없었어요. 일본에서 아이돌 생활을 하셨다고 하네요. 제가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. 게다가 제 그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그림체로 그리면서 그러니까
최애의 아이풍으로 그린 이 사람이란 요 사람 요 사람이란 느낌을 그림에 넣고 싶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성격이라든가 어떤 표정의 습관 같은 것을 알기 위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좋아하는 유채색을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테마색을 고르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.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론은 주황머리, 녹색 눈. 나중에 코스프레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. 그리고 표정에서 습관이 입가에 힘이 들어가는 입이라고 해야 되나? 꽤나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런 입이죠. 그런 요소들을 잘 넣어보려고 했는데 어떤가요? 뭐 그런 게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분이 목소리가 맑은데 힘이 있어요. 굉장히 듣기 좋은 목소리를 힘있게 부르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인 밴드 보컬로서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작곡에도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고집스럽게 자신과 팀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밴드 그룹이 메이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싶어요. 몇몇 사례가 있긴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던 것 같아서. 그리고 최근에 일본 밴드 음악들이 한국에 조금씩 유행을 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분명 수요가 있을 거예요. 비주얼은 이미 다 검증이 된 분들이지만 부디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과 밴드 그룹으로 인정받고 빌보드까지 점령하시길 기원합니다. 올해는 아마 무리겠지만 진짜로 내년 록 페스티벌 같은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. 내년 록 페스티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보이면 꼭 갈게요.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저를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어쨌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지금까지 시원이었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. 부탁드릴게요. 그럼 이만 빠이옥.